이 부분은 그 6조 당경에서 그대로 따온 내용들입니다. 6조 당경에서요. 6조 당경에서 그대로 따왔고, 그 요지는 뭐냐면은, 이 요지는, 생멸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 번뇌이고, 정멸, 네? 정멸, 생멸이 멸한, 그 정멸, 생멸이 사라진, 멸, 사라진, 그 고향, 그 마음 자리에는 부처님 마음 자리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 자리에요. 근데 우리는, 중생의 몸이 있는데, 따로 부처님의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로 부처님의 몸이 있다고. 사실 중생의 몸그 자체가 부처님의 몸인데 따로 그 중생의 몸을 떠나서 부처님의 몸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그 의문이 그 총명한 사람들이 의문을 내는 게늘 옳으냐 그러냐 중생이냐, 부처님이냐, 이렇게 가름하는 데 이제 익어져 있어가지고 늘 그렇게 사고가 돼 있어서 모든 걸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반야심경 같은 데에서 오원계공이란 말이에요, 보면. 오원계공이란 말이에요, 보면. 중생의 그 마음이 허망한 줄 알아서 그 마음의 일체 집착이 떨어져서, 그 집착이 떨어진 그 자리를 볼수 있으면, 거기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오원이 공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오원이 공이다, 그랬는데, 옛날 어른들은 오원이 공하다, 우리 스님부터도 오원이 공하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보면은. 오원이 공하다라고. 그런데 그 오원이 공이다 이 소리를요, 나도 무심코 오원이 공하다라고 써왔었는데, 그 오원이 공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실로 오늘 자칭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종식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기실론을 수십 년 기실론만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실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보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저하고 인연이 돼서 그 서울서 이제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이거 그때가 2000년도네요.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오니 공하다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단히 잘못됐다고 오원이 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챙겨보니까 오원이 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적합한 표현이지 오원이 공하다 이 소리는 잘 모르고 아니면 잘 알아도 잘 알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더란 말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오원이 공이다, 오원이 공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는 다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부처님 마음을 그 호공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근접해가지고 뜻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비유를 해주는 건데, 이 호공이 공이라 그러면은 이 호공 속에서 인연 모여 생겨나는 게 세계예요. 빌딩이라는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100년, 200년 지나면은 이게 싹 없어져가지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싹 없어져가지고 이 자리에 20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라도 또 안에서 그 뭐야 그 인테리어를 하다 보게 되면 리모델링 하게 되면 모습이 자꾸 바뀌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이 모습이 아무리 바뀌고 옮겨갔다 옮겨온다 할지라도 허공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보면. 허공이라고 하는 그거는 늘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이 자리에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가지고 빌딩이다 그랬는데 빌딩이다 그 자리에 허공이 온전하게 들어있죠. 온전하게 들어있을 거면은. 그 빌딩이 사라져도 허공이 없어졌다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드러날 뿐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오가는 모든 건물들을 색이라 그러면은 그 색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인연 모여 생겨났다 흩어지는 것인데, 인연 모여 생겨났다가 아,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 자리엔 공이 늘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오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그 오원을 여기서 이제 색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 색이라고 하는 게 늘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인 줄 안다 그러면은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그 건물에 데미지가 왔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야 큰 건물을 들어선다 할지라도 그건 인연이 모여졌다 인연이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챙겨 보면은 아, 그것이 가는 데 있어서 일일이 우리가 시비 분별 집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오는 인연이 주어진 받아들이고 가는 인연이 보내지게 되면 보내는데 그래도 그 인연이 와가지고 그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 허공 그 자체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습의 느낌도 같이 느끼겠죠. 가질 수가 있겠죠, 보면은. 그래서 신호회락에 집착을 하지 않지만은 그 인연 따라 신호회락을 또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 호응이라고 하는 건. 근데 신호회락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은 안 한다, 입술이지,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지도 스님이 그 열반경을 한 10년을 보면서, 모든 행위 무상하여 생멸하는 모습이라. 이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설이에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이 멸하면, 생멸 멸이하면 정멸로서 즐거움 삼느니라. 정멸 위 낙이다. 요 개송이에요. 이게 설산동자 개송이죠. 그 개송에 보면은. 근데 이제 모든 행위 무상하여 생멸하는 법임이라면 재행무상 시 생멸법 해가지고 생멸 멸이하면 생멸 멸이하는 그 자리에서 정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이 멸해가지고 정멸이 오는 게 아니라 생멸이 멸하는 그 자리에 정멸이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그 자체가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부처님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 이런 뜻인데 지도 스님은 생멸과 정멸을 나눠서 생멸과 정멸을 나눠서 자꾸 생각을 해요. 나눠서.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시비 분별을 일으키는데 생멸이 정멸이 정멸이 생멸이다. 오온이 공이요 공이 오온이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그 다음에 이 오온을 색신 중생들이 말하는 우리 삭신이 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삭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보면은. 그 색신이 쑤신다를, 옛날에 삭신이 쑤신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몸뚱아리가 사가서 삭신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이제 불교를 조금 알고 나서 보니까 색신을 삭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색신이 법신이요. 법신은 부처님 몸이잖아요, 보면은. 법신이 부처님 몸이다. 요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근데 이걸 쭉 읽어가서 보면은 자꾸 그 지도스님은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 생멸하는 몸을 떠나서 정멸하는 몸을 찾는데 생멸하는 몸 그 자체가 정멸의 몸이다. 생멸 그 자체를 확실히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고 집착이 떨어진다 이것은 나를 끌고 갈 경계도 사라지는 것이고 끄달려갈 나도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객이 사라지면서 법신이 드러나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가 키포인트에 보면 그래서 쭉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어오시면 될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거 읽으시면서 이 개송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공묘유 제복공상 텅빈 충만 이 자리가 대열반이에요. 대열반. 그게 이제 최상의 법이고 최상의 행복이에요. 보면은 그 마음자리는 언제나 고요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내가 이 부처님 마음자리 늘 빛이 나온다 그랬죠. 네? 그 나오는 빛을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그 충만한 기운이 삼천 대천지게 쭉 펼쳐지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그게 묘유예요. 묘유 보면은. 그래서 진공 묘유할 때 진공 그 자리에서 늘 고요한 빛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모습을 하나에 비추니까 그 모습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보면은. 아 그래서 참 묘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묘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자리를 본보는 그것은 사람이 십이분별하 무슨 재미로 살아 죽은 거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부들은 그다음에 이제 외도들은 그 십이분별이 딱 끊어져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승들은 그 경계에 딱 들어가면서 아 공이 된다 그래 나라고 하는 경계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법만 남는 거예요 보면. 아, 이 법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더할게 없네. 난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 돼. 그럼 다 해결돼. 이렇게 앉는 게 이제 무작위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십이분별이 떨어지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 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도들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인간을 이제 부정할 수도 있고 이승들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뭐야 그 본보라 이승은 말만 듣고 시비를 하는데 이승은 그래도 정진을 해가지고 그 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면서 일자가 텅빈 자리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보면은. 아 이게 너무 좋네. 근데 거기는 아 공이 되잖아. 내가 사라졌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뭐할게 없어 보면은. 그래서 아이 자리는 무자. 그 자리만 탁 들어가면 참 행복하고 좋은 자리고 빠져나올 생각이 없이 그냥 앉아있으면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근데 이 모든은 중생의 생각으로서 62견 세상견의 근본이라는 이 62견이라고 하는 건 이런저런 견해를 전부 종합하면은 이 62견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견해야. 62견. 세상의 온갖 견해 그 근본이 된다. 62견은 세상의 견을 뭐 통틀어 모아놓은 것이니까 세상견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세상견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허망하게 펼쳐진 개념이지 진실한 건 품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상식을 뛰어넘은 사람 여기 과량이라 그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라야 모두에게 취사가 없음을 통달 이 말은 모든 것이 허망하여서 취하고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온갖 그 가운데 주장하는 나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과 하나하다 저마다의 다른 소리들, 이런 것들은 꿈속이나 헛개비와 같은 줄 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은, 꿈이 사라지고 헛개비가 사라져서 이 자리에 평등하여 하나가 되니, 본부이든 성인이든 구별을 않고 열반이라는 아르마리 짓지 않으며, 그러니까 열반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아르마를 짓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삿된견해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생각을 끊어 그럼 일체가 다 끊어졌죠 그러면서 언제나 육근에 감흥을 하되 그 부처님 마음 자리에 충만한 기운이 있는데 그 충만한 기운이 아니비설신이 육근을 드러난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육근에 감흥을 하되 쓴다는 생각을 내지 않으며 아상이 떨어진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쓴다라고 하는 마음 없이 어떤 인연만 주면 그 마음을 축 쓰는 거예요. 씹으면 그 마음을 축 쓰는 거예요. 모든 법을 선택하여 따라가면서 분별하는 생각을 갖자는 거. 늘 부처님 법, 부처님 길로 가는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저절로 가지는 거예요. 저절로 가지는 것인데 모든 법을 선택하여 따라가면서 분별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거센 불길 바다 밑을 태워 없애고 드센 바람 높은 산에 불어닥쳐도 드러나는 모습이 온갖 거칠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면의 즐거움은 참으로 영원 열반의 참 모습을 이와 같도다.
그러면서 또 하는 야 보자 끝에 내가 지금 억지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억지로 설명하여서 여러분이 가진 삿된 견해 버리게 하는 것이니 말꼬리로 아르마리 내지 않으면 자꾸 말을 물고서 이렇군 이렇군 아르마리 내지 않으면 그렇다고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 이런 표현이 뭐냐면요. 부처님 마음은 12분별 끊어진 마음자이라 그랬잖아요. 보면 일단 12분별을 안 하고 그 마음을 딱 내려놓게 되면 그런 세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은 이런 세상이 드러날 때까지 화두 참고하는 사람은 화두를 이렇게 챙겨가시면 돼요. 염불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염불해 가시는데 다란이 하는 사람은 끝없이 다란이 정근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게다가 세상에 자기 일이 주어진 사람은 자기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 일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모여 사는 데 늘 12분별이 있으니까 뛰어내가지고 염불하라, 다란이 하라, 참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짜 수행은 어디에 가 있든지 행주자와 오목 동정해서 12분별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마음을 쓰면은 그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이나 증도가 이거 영가 스님 같은 경우는 행주자와 오묵동정 그 모든 것의 바탕이 그 바탕이 텅 빈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죠. 보면.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